고대 로마의 아름다운 유리병이 어떻게 두 대륙을 가로질러 먼 신라 땅까지 전해졌는지 잘 보여주는 실크로드 특별전이 경북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진 유리와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 실크 등 직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. 초원로, 오아시스로, 해상로 등 세 갈래 실크로드를 따라 출토된 유물들입니다. 로마에서 출토된 유리사발과 같은 문양의 유리기가 경주의 여러 거분에서 출토된 사실에서 당시 신라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중국에 의지한 것은 별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라가 시기별로 어쩌면 초원로 또는 오아시스로 특히 해로를 통해서 신라가 어떤 주도적으로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신라 문화라는 걸 창조한 것이 아닌가. 중국의 한과 당대 직물 가운데 순양 문양의 직물은 이집트의 것과 그대로 빼닮아 동서양 문명의 교류를 잘 보여줍니다. 페르시아 이슬람 글라스와 독일, 일본에서 출토된 로마 유리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실크로드 전문가로 95세의 고령에 중앙아시아 발굴 현장에서 작관, 지역 출신인 고 이구조 선생의 생애와 연구 결과를 함께 소개해 눈길을 끕니다. TBC 정병원입니다.